사랑해 주시는 시청자 여러분, 드디어 올 것이 왔습니다. 기뻐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청자와 함께 만들어가는 1박 2일, 시청자와 호흡을 같이 하는 1박 2일, 드디어 모든 스킨이 확정이 됐습니다. 자, 축하해 박수 부탁드립니다. 와, 강훈아 한마. 사실 이거 어떻게 하나 진짜 고민 많이 했는데 무려 9천 팀이 넘는 분들이 신청해 주셨고요. 네네. 15만 명이 넘는 많은 우리 국민 여러분들이 1박 2일에 대해서 신청을 해 주셨습니다. 그야말로 폭주였다. 근데 못 갈 것 같아요. 왜요? 못 갈 것 같아요. 왜요? 수근이 형이 버스 운전 까먹었다. 어떻게 운전할지 모르겠는데. 네. 최종 결정이 어떻게 났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최종 결정은 저희 몫은 아닌 것 같아요. 저희 생각에는 여러분 6분이 사연을 읽어보시고 직접 선별을 하는 게 더 의미가 있지 않을까 생각해서 오늘 이 자리를 마련한 거예요. 사연을 어떻게 다 읽어봐요? 9천 개의 사연을 신청을 다 읽을 수는 없지만 제작진이 다 읽은 것은 그것은 거짓이 아니죠? 네, 저희가 선별을 해서 한 1,000건 정도 남은 거예요. 천 건이요? 와, 이게 뭐야? 좀 전에 강원동 씨가 말씀하셨듯이 한 팀만 모시고 가기에는 신청하신 분들이 너무 많으니까 저희가 죄송스러운 면이 있으니까. 죄송스러운 거예요. 제 생각에는 각자 한 팀씩 우리 멤버 한 명당 한 팀씩 각자 선정을 해서 무슨 팀이? 자기가 선정한 팀은 자기가 책임 수장이 돼서 아 좋다 그럼 조장 조장이 되는 거죠. 맞아. 자기 팀에 나는 이 아주머니들 땡기는데. 야, 야 홍콩에서도 참가 신청하셨네. 진짜로요? 네? 홍콩에서 대학교 다니는 한국 학생들인데요. 이거 되면은 진짜 들어오시겠다는 건가요? 저 뽑았습니다. 저는 뽑았으니 지배가 됩니까? 네, 저도. 단체 이름은요, 두바이 에미레이츠 항공사 한국이에요. 어, 진짜 항공사요? 네네. 생년월일은 80년생이에요. 저보다 한 살 어려요. 두바이 현지 전화번호 적어놨고요. 메일 번호 접수했고요, 지금요. 야, 지금 이게 1박 2일 단체 그 가는 거지? 이게 지금 승무원과 떠나는 여행이야? 안녕하세요. 네. 이렇게 분위기 안 살아. 참가 시켜서 여대 초와 미녀군단이라는 이름을 놨는데요. 사이도 재밌어요, 이제. 아주 예쁘장한게 생긴 분이 본인 밑에 수근 오빠만큼 방구를 잘 끼는. 와, 여자분이? 여대의 봄이라고요. 여. 아니, 지훈이가 너는 그냥 네 또래 초등학생 신청하라니까. 국악고등학교. 국악집이다, 국악. 국립 국악고등학교. 쟤는 진짜 말하네. 걔네들 장난 아니에요. 진짜 여성이세요. 국악이야? 국악이 죽어. 아들을 낳으려고 딸을 낳다 보니까 8명까지 낳은 거야. 근데 이런 애들은 내가 전화하면 끊는단 말이야. 세준이가 전화해야지. 야, 너 먹힌다니까. 안 먹혀요. 너 이렇게 좋아. 왜 이래? 고맙습니다. 네. 아, 나. 1박! 애들! 아니, 나도 논다니까! 아니, 근데 애들이 고등학생. 강호동이가 운동을 했는데 운동팀도 하면 어울릴까? 완전 모르겠어. 완전? 팀을 제압해야 돼. 자, 그럼 내가 일단 전화 한번 해볼까요? 그러시죠. 전혀 사진에 커뮤니케이션 없는 거죠? 전혀 없죠. 저희도 어떤 분위기를 가르치고 신청을 오고 전화를 받을지 안 받을지도 모르는 거네? 유도 여전사와 강호동과의 만남. 한 체대 여자 유도학과? 천하무적이다. 한 체대요? 아 솔직히 그렇게 되면요 게임 복불복에서 완전 유리한 거잖아요. 야 빨리 눌러야 돼요 형. 다이얼 늦었다고 그래요. 아니 뭐 와 뭐 진짜 돈이 있지 않으세요? 아니 지금 무슨 통장 송금하는 것도 아니고 그렇게 천천히 하세요. 내가 되게 떨리지. 반갑습니다. 너무 늦었어. 맞아 밤 늦은 시간에 야, 집에. 너무 맛있겠다 이 그래도 10시 장사하면 어딨냐? 여보세요? 여보세요? 누구세요? 예 저 안녕하십니까 저 1박 2일의 강호동입니다. 저 시청자와 함께하는 1박 2일 여행에 네. 선생님의 사연이 채택이 됐습니다. 네. 완전 대박이야. 완전 대박이야. 완전 깡이야. 저 완전 장난 아니다. 진짜 지금 진짜 되면 어떡하지? 막 이러면서 혼자 막 생각하고 있었거든요. 그럼 지금 아무것도 준비 없이 그냥 본인이 혼자 신청하신 거예요? 아 그러니까 그럼 지금 힘도 안 짜진 상태입니까?
아, 얘기를 안 해도 제가 4학년이고 이러니까 그런 거 좀 안 하셨대요. 제가 짱이에요. 본인은 싫어 하는 거야. 단독 꼬맹이야, 단독 꼬맹. 일단 스케줄은 그러면 그 1월 31일 토요일이고요. 네. 토, 일요일은 가능할까요? 네, 토요일, 일요일은 가능할 것 같은데. 예, 토요일은 가능하고요. 그러면 1박 2일에 참여하게 된 가장 큰 계기를 묻는다면 왜 신청하셨는지 묻는다면 뭐라고 말씀하시겠습니까? 저희 같이 운동하는 후배들하고 동기들하고 운동하고 막 그러느라 한 번도 막 같이 어디 제대로 놀러가고 그런 게 한 번도 없어요. 그게 기회가 돼서 1박 2일 팀이랑 같이 가면 좋은 취업도 많이 만들고 그렇게 될까봐. 근데 좀 단독 범행이에요 진짜. 예, 그러면 아니겠지. 저 하나만 마지막으로 여쭙겠습니다. 네. 1박 2일에서 같이 제일 이렇게 팀으로 같이 이렇게 하고 싶은 팀원이 누굽니까? 강호동이요. 금방 전해드릴게요. 네. 예, 좋은 기회가 있을 겁니다. 네. 1박 2일! 축하드립니다! 예, 네, 제가 생각해봤는데 저는 행복한 싱글만. 아빠의 손길이 필요한. 저도 사실은 아이들과. 어려서 6살서부터 엄마가 없이 저는 뭐 반대로 아버지의 손에 의해서 키워졌는데 뭐 하루가 됐든 이틀이 됐든 아빠가 되어드리고 싶다? 예, 그렇습니다. 나는 취지가 근데 우리는 지금 이분이 고등학생들이라 예, 모르니까 딱. 아, 안녕하세요. 저는 1박 2일에 김 씨라고 하는데요. 아, 예, 예, 안녕하세요. 예. 아, 김씨님이야? 예, 예, 제 김씨예요. 김씨님. 아, 진짜 돼요? 예. 그, 김지현 씨가 지금 시청자와 함께하는 1박 2일 여행 그 채택이 되셨어요. 아, 정말요? 예, 예. 저희가 이제 싱글맘으로 살다 보니까 아이들하고 여행할 수 있는 기회가 굉장히 적어요. 일단은 다들 이제 밥벌이 이런 거를 해야 되잖아요. 먹고 살아야 되니까. 네. 예, 그렇다 보니까는 경제적인 것도 문제가 되지만 아이들하고 여행할 수 있는 시간적인 여유도 많이 없었어요. 일단 이번 기회에 여행을 할 수만 있다면 저희 아이들한테 정말 좋은 그 여행 경험을 딱 해주게 될 것 같아요. 예, 예, 알겠습니다. 마지막 1박 2일로 하시죠. 김지현님, 그 저희 도장으로 모실게요. 꼭 좀 부탁드릴게요. 아니, 뭐 누가, 예, 아, 누가 도장이 돼도 상관없으니까요. 하여튼 네. 좋은 소식 있었으면 좋겠어요. 네, 힘 내시고요. 잘 부탁드립니다. 1박 2일! 네, 좋습니다. 어디요 왜 안 나? 나 호동이 형 추천으로 지금 전화하는 거야. 어디요? 국악. 아. 잠깐만. 이 누구 노래지? 아닌다. 은지원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1박 2일의 은지원입니다. 네? 네. 1박 2일의 은지원입니다. 안녕하세요. 아, 안녕하세요. 아름냥이죠? 네. 네, 아름냥. 은 시청자와 함께하는 1박 2일 신청서입니다. 여보세요? 축하드리고요. 저희요? 예, 신청자시죠? 네네네. 네. 언제 뭐라고? 저 은지원인데 아시죠? 네. 내 노래! Dangerous. 하나, 오. 둘, 셋, 넷! 아, 오빠. 야, 자, 알았어요, 알았어요. 아름냐. 아니, 괜찮아 아시는 분이에요? 일단 가장 큰 취지가 뭔지 한번 물어보세요. 예, 일단 1박 2일 그 참여 신청서를 쓴 그 이유. 네. 거기 써놨는데 다? 이거 읽기로 제가 글을 못 읽어요. 그러니까 왜 우리가 꼭 채택이 돼야 하는 이유를 이유를 한번 말씀해 주세요. 아니 이게 신세대 신세대다. 우리는 꼭 가야 된다. 그러면은 정말 이 같이 올 수 있는 친구들이 한 15명 정도 가능한가요? 네, 되죠. 그래요? 네, 네, 남자 2명 정도 있는데. 남자 2는 빼도 돼요. 뭐하러 데리고 와? 나 맞추지 않는데. 아, 그럼 여자들로만 15명? 그럼요. 그럼. 그럼, 그럼, 그럼. 그리고 지원아, 저 고등학생 네. 누나들이야. 어? 그러니까 고등학생 누나들이니까. 알았어. 자, 아무튼 그러면은 이제 1박 2일 여행을 하게 되면 한 명과 네. 여행을 가라고. 우리 멤버들 중에서 한 명과 이제 조를 짜서 여행을 네. 할 수 있을 그런 기회가 생길 거예요. 네. 그럼 누구랑 조를 짜서 여행을 하고 싶으세요? 저요? 네. 엠치모? 엠치모? 엠치모?
MC몽입니다. 안녕하세요. 네, 아 반갑습니다. 우리 방금 전에 네. 그 인격이 아직 완벽하게 형성이 되지 않은 은초딩 때문에 불쾌하셨을까봐 제가 대신 사과드리겠습니다. 네. 아름아, 내가 몇 분을 털었는데 너한테. 아름요, 제가 다시 한번 질문을 한번 해볼게요. 네. 우리 1박 2일 멤버들 중에 네. 그 우리 아름양을 끌고 갈 조장으로서 네. 누가 가장 적절하다고 생각하십니까? 당연히 예 누울 것 같아요. 어? 야, 여기서 또 쫑기야 맞네. 야, 아름 고등학생이 아름아, 네 사연 오빠가 뽑은 거야. 네, 아름이야 뭐 그런 건 신경 쓰지 마시고 예, 얘기를 한번 해보세요. 마음 편하게. 예. 다 좋아하는데 어. 유신 오빠가 제일 웃겨요. 보니까 방송 안 했는데 뭐 하는 거 같구나 얘가. 조용히 있어요. 야, 누구야? 아름 학생. 뭐야? 네. 수근이 아저씨예요. 아, 안녕하세요. 네, 조금 전에 그 뭐 누가 좀 잘못한 건데 이해해주고. 아, 이걸 얘기라지 이렇게 돌리고 그랬어. 만약에 같이 가게 되면 조장으로 제가 괜찮은 거예요? 고민되는데. 아니, 좀 전에 얘기했었잖아요. 누구였죠? 이승기. 예, 뭐 이승기 있고 김시영 있고 강호동 형님 있고 또 MC몽 은지연 또 이수근 있거든요. 예. 아, 은지연 오빠도 좋고. 아, 딱 한 명 누구 좋고 이러지 마. 왜 그래? 아마추어 같이. 딱 얘기해야지. 어. MC몽? MC. 뭐야? 너 왜 자꾸 사람 가버리? 아니, 너 왜? 야, 오빠 엄청 쫄았다. 아, 몽이 오빠예요. 뭐야? 야, 진짜 방송한다. 방송한다야. 와, 정말 신기하다. 야, 정말. 내가 전화 한번 해보자. 내가 전화 한번 해보자. 야, 통화 한번 해보자. 와. 미치겠네, 진짜. 와, 장난 아니다. 야, 네가 제일 뭐야. 네가 제일 뭐야. 저, 송아름양입니까? 네. 예, 1박 2일 저 강호동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형, 예, 저, 뭐라 그래. 어른들 가지고 놀면 안 되고요. 예, 저 근데 그 은지 오빠가 조장할게. 은지원 오빠가 조장이 되면은 싫다는 겁니까? 아니요, 좋아요. 아니, 솔직하게 말씀을 해주세요. 아, 저는 네. 정말 1박 2일 멤버 다 좋아하고요. 아, 그래, 한 명만 얘기하라니까요. 지금 계속. 은지원 오빠도 좋아요. 은지원 오빠 좋아요. 네? 은지원 오빠 좋다고요. 아, 이게 화를 내면서 얘기할 필요 없다. 아니야. 네. 왜 우리 공학과 우리 그 친구들이 1박 2일과 함께 여행의 추억을 느끼게 된다라는 그 뭔가 그 취지를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지원 오빠한테 말씀드렸어요. 예, 알겠습니다. 나 아까 말씀드렸어요. 예. 저 그러면 언제 온 거 바꿔드릴게요. 예, 중간에 전화 끊으시면 안 돼요. 네. 아름양. 네. 이때까지 미안했고요. 우리 31일 날 아름양 생일이고 하니까 네. 우리 1박 2일 팀하고 같이 와서 좋은 추억 남겨요. 네. 선생님의 사연이 채택이 됐습니다. 완전 대박이요. 아빠가 되어드리겠습니다. 예. 1박! 2일! 네, 아름아, 네 사연 오빠가 뽑은 거야! 아, 오빠!
진짜 저희 어머니랑 같은 연배 친구를 대신해서 제가 또 아들 노릇 해드릴 테니까 네, 우리 다른 간호사분들은 남자분이세요. 일박 저희들의 한 공간인데요. 저는 시청자분들 중에 아름이들 일단 보고 싶습니다. 아, 예. 유명한 아름이 어떻게 생겼는지. 아름과 오늘 그 우리 언체딘가에 수박씨 갈팥지방 둘 중에 하나 때린다. 자충우돌. 네. 둘 중에 하나 때린다. 형이 먼저 찌네. 그쪽이 먼저 찌네. 그럼 이제 한 분 한 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들과 함께 따르는 1박 2일 단체 여행! 역사적인 첫 번째 팀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건강하다! 어, 누군지 알겠다! 신신하다! 누군지 알겠다! 누군지 알겠다! 듬직하다! 와, 왔다 왔다! 보복이 너무나도 잘 어울리는 사랑스러운 대한민국의 여자사들! 한국체육대학교! 여자 유저팀을 소개합니다! 김진호, 네. 예, 우리 학생인데 이제 다시 한번 더 우리 김선호 학생이 1박 2일에 참가인데 동기를 다시 한번 시청자분들에게 정중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공부를 시작하면서 이제 여름에 같이 후배들하고 동기들하고 좋은 추억 만들고 싶었는데 못했거든요. 그래가지고 이거 1박 2일 같이 하면서 좋은 추억 졸업하기 전에 만들고 싶어서 이렇게 사연 신청하게 되었습니다. 이야, 박수! 아, 는 단체의 첫 번째 네. 주인공분들인데요. 네. 1박 2일에 뭔 제일 하고 싶어요? 저요? 복불복이요. 복불복. 복불복 해가지고 뭘 하고 싶어요? 레몬 먹기? 레몬 먹고 싶어요. 까나리도 먹고 싶고요. 네. 까나리를 드시고 싶다고요? 해보고 싶습니다. 야외지침? 어? 야외지침 해보고 싶어요? 밖에서? 오빠랑 같이요. 지금 날씨가! 오빠랑 같이요. 우리 다리에 풀리면 괜찮아. 추워 죽을 것 같다. 잘못하면 죽을 수 있어. 야, 오늘 우리 컨셉 어떻게 가지? 그거 지식하게 단결. 막혀. 어? 단결. 뭐? 운동한다고 다 그렇게 무식하게 보면 어떡해요? 그 예쁘게 가요. 아, 예쁘게 가요. 예쁘게 가면 단결. 아, 단결을 해야지. 다른 단결은 당연히 해야 돼. 다른 사람들하고 우리 운동 선수는 뭔가 혼이 있고 뭔가 틀리고 어? 어? 그걸 가져가야지. 그래서 오늘 우리 운동 선수들은 어? 시키면 한다 뭐든지 그냥. 시키면 한다. 여자는 약하지만 운동선수는 강하다! 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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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제 우리 이성기 황제님께서 시청자 여러분들을 소개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저희 팀은요 학교에서는 그저 수줍음 많은 여고생이지만 예. 실제 나이는 정말 너무너무 따뜻하고 또 아이들 아직 키우고 계시는 늦가기 여고생 팀입니다. 투기합니다!
1박 2일 팀원들하고 실제로 처음 보는 거잖아요. 네. 실제로 본 성함이 어때요? 너무 잘생겼어요. 누가 제일 잘생겼어요? 우리 승진. 민희 씨 제일 잘생겼고. 여기서 어머니 뭐? 어머니가 제일 잘생겼어요. 아, 어머니, 우리가 어쨌든 다른 팀이기 때문에 한국 방역에 너무 칭찬하면 안 됩니다. 예, 뭐 오늘 가우도 오빠 시점은 얼굴이 탐색까지 하십니까? 얼굴이 잘생겼습니까? 못생겼습니까? 좋아요 이러면서 절대 웃질 않아. 좋아요. 좋아요. 그래, 네 잘났다. 이런 식이야. 자, 손 질러. 행복한 표정 짓고. 자, 어머니 근데 왜냐면 저는 이런 생각이 들어요. 사실은 어머님들이 적잖은 나이에도 배움을 포기하지 않는다는 것은 굉장히 저희들이 놀랐거든요. 그 배움의 최대의 목적은 무엇입니까? 뭐 거의 우리 엄마들이 어려운 시대에 공부들을 어쨌거나 저쨌거나 어떤 이유로든 못했던 안 했던 뭐 왔잖아요 여기까지. 예. 예. 그래서 우리 엄마들이 처음에는 나도 저 고등학교 졸업장 좀 있어봤으면 좋겠다 이런 기분으로 들어왔는데 3년을 하다 보니까 거의 70-80%가 전부 대학들을 가요. 예. 예. 그래서 저도 올해 그래서 이제 방통대 지원 국어국문학과를 와. 아, 지원 하셨어요? 네. 아, 예. 지원을 했다는 겁니까? 합계 통신 원서 냈는데 내일이 저기 발표 내일 모레가 발표나요. 아, 아직까지. 예. 네. 오늘 이 여행을 잘 마무리하시고 집에 딱 돌아가서 합격 통신서 딱 받으면은 이 한 해가 대박나는 거예요. 예. 어머니, 어머니 오늘 나는 김씨 아저씨 제일 보고 싶어서 진짜. 왜? 왜요? TV에서 보는 법은 틀려. 너무 잘생겼어. 잘생겼는데? 근데 직접 보니까? TV에서도 되게 잘 보이세요. 되게 잘 보이세요. 네. 잘 보이세요. 아, 키가요? 키가요? 나요, 키가. 와, 대단하다. 되게 크게 봤는데. 네, 진짜처럼 잘생겼네요, 김씨. MC몽의 팀원들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컴온, 컴온, 몽이와 함께 떠난 우리 유랑단을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몽이 유랑단인가요? 몽이 유랑단이고요. 장가팀 중에 최고의 19수를 자랑해요. 예. 아 맞다. 네. 최대 1호수죠? 그리고 최고령 우리 할아버지 할머님이 나오세요. 예. 대19죠. 딸 8명, 사위 8명, 총 18명. 나는 어떻게 해? 강원도 문막에서 온 806 하이사이 팀 컴온! 까다리도 먹어야 되고 야외에서 싸워야 되고 1박 2일 방송을 신청하셨어요? 저희 팀은요 만반의 준비를 해봤어요. 보니까 여기 생각 잡았다. 아, 이 닭을 누가 잡아요? 자유롭게 다 잡을 사람이요. 닭 잘 잡으세요? 네, 형. 조용히 얘기하세요. 듣잖아요. 조용히 얘기하세요. 듣는 사람. 언니 막내 이름이 뭐예요? 네? 막내 이름. 저기 저 MBC 뭐? 임신 기간이 몇 년이야? 49. 제일 많았어? 23살 때 49까지 계속 배가 떠서 10등이 나오는 거지. 계속 나왔다. 아니, 계속 고개자고 있는데 아버지, 우리 가족도 보니까 아버님 너무 이렇게 가족이 이렇게 한복하고 다복한 것 같아요. 아니, 근데 그게 따님이 8분이셔서 가능한 거라니까. 남자 8이면은 그렇게 안 돼요. 그러니까 따님 8명 이름 다 외우세요? 모르지, 그런데 따라오. 8명 다? 그럼 왜요? 나이도 몰라요. 첫째 딸? 경애. 둘째 딸? 영숙이. 셋째 딸? 경희. 넷째 딸? 경. 아빠가 지금 잘났어요. 근데 저 몽기수 어머니. 아버님 보세요. 여고생이래요. 저희 지금 학생입니다.
이게 이제 어렸을 때 배움의 혜택을 못 받아가지고 지금이라도 공부하시려고 늦게 이제 고등학교 들어가가지고 아버님 격려 한번 해주세요. 고생 많다고 이렇게 더 잘 지내라고. 네, 제가 막 엄연히 없어서 말은 잘 못합니다. 늦게나마 이렇게 학교를 들어왔을 때 너무너무 반갑습니다. 늦게나마 더 많이 배워서 출세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 1박 2일 자신들이 방송을 하고 있지만 저희들이 정말 예상보다 팔이 너무 커졌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좀 걱정이 있는데 그 운동으로 단련된 항체들 친구들이 벌써 지쳤습니다. 생각 좀 해주세요. 항체들 괜찮습니까? 네! 소리 질러! 네! 아니 어머니, 어머니 안 지르셔도 돼요. 어머니, 지셔도 돼요, 지셔도 돼요. 맨날 소리를 지르네요, 어머니 형한테. 다음은 우리 김 씨 가족을 소개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착한 아이들과 강한 엄마들. 행복한 아빠 김 씨와 함께하는 1박 2일간 여행을 떠날 행복한 싱글맘 팀을 소개합니다. 예! 김연아 선수 닮은 것 같아. 김연아 선수. 야, 수진이, 수진이란 이름이 뭐야? 기운을 좀 받쳐줘. 박수지, 수진이 몇 살이야? 네 살. 네 살. 아저씨, 아저씨 이름 뭐야? 좀 좀 받쳐줘. 강호동 삼촌. 강호동 삼촌. 수진아, 아저씨 뽀뽀 해주세요. 뽀뽀. 원래야. 아니 이게 몽둥이 같은 걸로 갖다 주세요. 도망가잖아요. 아니 우리 그 장안이는 그럼 1박 2일 방송 많이 봤어요? 네. 그냥 오빠들이랑 같이 여행 가고 싶었어요? 특히 승기 오빠. 어? 특히 승기 오빠랑 같이 가고 싶었어요. 승기 오빠랑 같이 가고 싶었어요. 근데 우리 여러분들의 조장은 누구예요? 네? 오늘 조장? 김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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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는 대학교 1학년. 대학교 1학년? 네. 21살 장병철이라고 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우리 장우성으로 대학교 1학년? 네. 유도 선수 좋아합니까? 말 잘해야 돼, 말 잘해야 돼. 말 잘해야 돼. 보고 있어, 보고 있어. 보고 있어. 보고 있다. 보고 있다. 좋아하는 것 같습니다. 예. 좋아하는 것 같아요, 자기가. 지금 우리 대학생이고, 고등학생. 기스, 다 기스. 고등학생 3학년. 네. 자, 고등학생 같이 눈빛 교환. 우리 여고생들과. 아이고, 눈부겨야 되잖아. 아래도 무글성우님이 기쁨에 엄마 반가워 했단 말이에요. 어머니 반갑죠? 네. 눈부겨 하고 싶어요? 네. 저 눈부겨 눈부겨. 말도 안 돼. 네, 반말 한번 볼게요. 자, 이승원 가족을 소개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섯 번째 팀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아주대학교 병원 남자 간호사 팀을 시작합니다! 야, 드디어 만나는구나! 오, 우와! 오, 잘생겼어, 잘생겼어! 잘생겼다! 하신 분이 어떤 분이시죠? 신청하게 된 사연 좀 예, 얘기 좀. 저희가 원래 3교대 근무를 해가지고요. 예. 어느 분을 보고 말씀드리면. 아, 뭐 앞에 편하게 보고 하시는. 그래가지고 그 자주 만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특히 또 남자들이 간호사라는 직업을 택하기도 좀 힘든 게 사실인데요. 예. 그래서 이렇게 1박 2일을 통해가지고 제 단결도 도모하고 서로 힘이 되고자 해서 신청이 됐습니다. 아니 근데 사실은 놀라신 게 1박 2일 좋아하시지만 네. 오늘 1박 2일에 우리 남자 간호사 팀의 조장이 이승훈입니다. 네. 이승훈 이제 가족이 되셨는데 일단 조장은 마음에 드십니까? 평소에 아우, 1박 2일 넣으더라도 제일 좋습니다. 제일 이승훈 씨가 하려고 마음을 드신 거예요? 요즘 제일 뜨고 있잖아요. 오. 노랗게 뜨고 있죠, 누르면.
예. 누렇게 뜰 때는 어떤 조치가 있죠? 훅 쉬셔야죠. 아, 예. 훅 쉬셔야죠. 아니, 이거 다르다. 이거 좀 쉬셔. 쉬어요, 쉬어요, 쉬어요. 소름이 너무 안 오네. 아름이 온 거지? 이제 야, 아름이 외모 너무 궁금하다. 오늘 1박 2일 시청자분들을 대표로 지락펴락할 오늘의 주인공 우리 아름양이 이제 드디어 나올 차례인데요. 과연 우리 은촌님과 키싸움에서 은촌님이 밀릴 것인지 아니면 제압당할 것인지 아니면 제압할 것인지 저희들이 지켜보도록 하고요. 먼저 가족을 소개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뭐 우리 1박 2일 멤버들 지난주에도 느끼셨을 거예요. 전화통화하면서 우리 오빠들을 가지고 놀았던 아름양 오늘 대한민국에서 최고 나쁜 남자를 체험할 국악고등학교 학생을 소개합니다. 저 맨 뒤에 친구? 저 맨 뒤에 친구? 자, 아름양 나오세요! 자, 환영합니다. 형님들 다 같이 나오세요, 다 같이 나오세요. 예. 예. 아름이! 엔티가! 아름이! 예,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이제 부섬이 되잖아요. 그 고된 연습생에서 애들이 그기 전에 지쳐하는 모습들을 보니까 신청을 하게 됐어요. 전화할 때는 연기가 있더니 또 만나니까 또 수줍음 많은. 예. 저는 딱 이 팀들을 보고요. 역할을 다 분배했습니다. 아, 벌써요? 아니 무슨 역할이 뭐 할 줄 알고요? 복불복은 다솜이가 알아서 할 거고요. 우리 야외 지침은 유진이가 할 겁니다. 여러분 누가 제일 많이 보고 싶었나요? 한 명씩 다솜이부터 시작! 우동이 삼촌. 어디 삼촌 한표 지원 오빠. 지원이 오빠 한 표? 우동이 오빠. 우동이 오빠 두 표! 우동 왕자. 세 표! 야, 그만해! 그만해! 야, 그만해! 그만해! 애들 거짓말 그만해! 그만해 하지 마! 그만해 하지 마! 여러분들은 우리 1박 2일 오빠들 만나면 뭐가 제일 궁금했어요? 어떤 질문을 하고 싶었어요? 다솜이는 한 개도 안 궁금해? 계속 멍 때릴 거야? 아무 생각 없이 가만히 멍 때릴 거야? 복불복 하실 거라니까. 다솜이 우리 한국 무용 잘해요? 전부인들 네? 잘하겠죠. 태권도를 잘하냐고 물어봐야죠. 그럼 다솜이는 한국 무용 말고 뭐 제일 잘해요? 춤. 춤? 엽기 춤을 기가 막히게 한답니다. 아, 진짜? 춘다고요? 누가 진짜 스로 그럴 것 같은데? 하나! 제일 좋은 거 하나, 둘, 셋, 넷! 오! 오, 갑자기! 오! 아, 복불복을 했잖아! 야, 강의는 뭐 잘해요? 공부. 뭐야, 저. 뭐야, 저. 잘하게 보여. 가영이가 이승기 오빠 탈모할 때. 뭐? 하세요. 시작! 욕을 해도 되고. 저번에 사인을 받았는데요. 네. 오빠가 너무 바빠서 이승기의 기자가 없어요. 아직도 그렇다니? 이승기야 이승. 이승이야 이승. 그러니까 방송할 때만 팬들 챙기고 자는 줄 알지 마. 실제 만나면 돌고리 있다니까? 아, 예. 그러니까. 와, 돌고리 살아요. 제가 사인 사진 다 찍어드립니다. 이미 늦었어요. 이승인데. 방송이, 방송 카메라 있으니까 지금 다 해드리겠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리고 카메라 없으면 차가 얼굴 싹 하면서 그냥 바꿔. 그러면 끝날 때 전화번호 줘. 언제? 국민 여러분, 1박 2일을 사랑해 주시는 시청자 여러분, 드디어 국민 여러분을 만들어서 시청자 여러분들을 만들어는 1박 2일 다시 모든 우리 참가자가 한 자리에 모였습니다. 여러분들 다시 한번 환영합니다. 200
순간이 이동할 야. 오늘의 1박 2일 최종 베이스 캠프를 소개할 순간입니다. 제디를 떠날 이번 여행지는 어디입니까? 오. 바로 한잔하시죠. 여기입니다. 그러면 그 연인산 캠핑장까지 이동 수단은 어떻게 됩니까? 버스로 이동을 합니다. 그래. 운전은요? 운전은 한 대는 이수근 씨가 하고요. 나머지 다섯 대는 베테랑 기사님이 하죠. 맞아! 아니 뭐야, 또 말 못해 들어? 이수근 씨가 사실은 그 대형 배우자까지 얼마 안 됐거든요. 네. 근데 막 가다가 만에 하나 사고가 나더라도 가수분들도 대체해가지고 네. 자, 가시면 되는데 뭐 이수근 씨 운전이야 뭐 또 그러면 이렇게 합시다. 용돈은 각 팀당 얼마 드니까? 용돈은 10만 원씩 드리고요. 팀당 조금씩. 다 주는 겁니까? 예, 오? 팀당 10만 원이면 점심 식사 가격으로는 충분하실 것 같아요. 그럼 10만 원이면 뭐 우리 남아 우리 남아. 그럼 다 6명이 이제 팀당 10만 원 주는 겁니까? 다 드리지 않고요. 예. 예. 복불복불해서 당첨되신 팀에게만 10만 원을 드립니다. 한 팀만? 이제 여러분들이 평소에 알고 지내던 변호사에게 전화할지 모릅니다. 볼리승 사랑 이게 다 보여야 되니까 형 됐죠? 내가 돌리라고? 이따 이따 해가지고 이 모든 여러분들의 점심의 운명은 각 팀의 소장에게 달려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맨 먼저 누가 시도하시겠습니까? 에이 모르겠다! 미스터 미카! 덜 다니신데. 아씨, 어머니 잘 다니시는데. 하나, 둘. MC 봉과 팔굽지 팔사이의 운명은. 천인과 그리고 우리 모형과 학생들과의 운명 하나 배고파? 네. 고3이면 한참 먹을 나이입니다. 한참 먹어야 됩니다. 이쪽으로 이쪽으로. 얘 다이어트 안 해? 괜찮아요. 언제든 오빠를 믿습니까? 둘 셋 10만 원. 다른 거 아니고 애들을 먹여야 돼. 김시영이 은근히 저렇게 다 와서
와서 김씨 아저씨 꼭 안아주세요. 꼭 성공하라고. 어, 빨리 빨리. 하나 하나 빨리. 어, 성공하세요 그래. 꼭 성공하세요 그래. 안 드세요. 아니 애보다 김씨 형이 먹어야겠는데요? 야 애를 못 들어. 자 벌써 우리 무효과 팀과 언초딩은 건널 수 없는 강을 건넜는데요 분위기가. 도전합니다. 어, 지훈이 형 고맙다. 하나, 둘, 셋. 애들을 위하여. 저렇게 다시 가니? 손잡이가 중요하기 때문에. 참여를 못합니다, 이게. 아, 여기 좋습니다. 이거 딱 왔습니다, 이거. 갑니다. 하나. 둘. 제발. 없다, 나와라. 무용과 학생들이 예쁩니까? 아니면 우리 늦깎이 유고생들이 예쁩니까? 똑같은 유고생입니다. 누구한테 예뻐요? 괜찮아. 괜찮아요? 아니에요? 하나, 둘, 셋. 괜찮은 국립고고학생. 이야. 바로 아웃이다냐. 예. 넌 그리고서 없다 걸리면 넌 죽었다. 그러면. 죽는다. 빨리 가! 다 계셨다, 계셨다. 그렇지, 뭐, 늦깎이 우리 예고생님들만큼은 이승이 너 없다에 걸리면 죽는다라는. 네? 살결인 목소리가 들렸고요. 결과를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 둘!
아버지 어머니 보세요. 아니요, 어르신들이잖아요. 우리 애들이 있다니까 애들이. 어린 애들이. 우리 아버지 어머니 한번 보세요. 우리 애... 식사를 하셔야 될 거 아니에요. 애들이 이거 욕먹은 방송에서 애들 안 먹이면. 아 감독님 어떻게 해주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저는 굶을게요. 저는 안 먹게요. 아이들도 일단 꼬투리 뭔가를 한번 깽을 해봐야 돼. 우리 아버님이랑 어머님 어떻게 할 건데? 아니 어머니, 아니 그러면 어머니 애들 조심하고 애들에게 애들이 여기 있고 지켜보고 있는데 아이들이 배가 굶고 고통을 당하는 게 낫지. 아이들에게 그걸 벌써 반칙하는 것을 가르치라고? 이건 명백히 반칙입니다. 나도 안 됐으면 나도 그냥 아무 소리 하면 가만히 있을 거예요. 케이비에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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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케이비에스